주택금인 것 같지 않아요? 충동적으로 예쁘지 않나요? 많이 샀네요. 힙봐봐 힙해. 빨간 유지 줄까? 어제까지만 해도 꽃봉오리였는데 이렇게 활짝 폈어요.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있어도 너무 예뻐. 그죠? 이렇게. 잘했지 않나요? 약간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좀 괜찮은데? 힙봐봐 힙해. 진짜 예쁘게 생겼다. 꾸롱이 대신 오늘 내려오 그러네. 아 근데 다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거 같아. 안 좋아해. 아, 하리보 친구한테 얘기해. 비밀이에요. 지금 엄청 열심히 그리고 있어. 여름이다 여름.
진짜 너무 피곤하다. 진짜 퇴근하고 운동하는 거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 요즘에 살 진짜 많이 빠져가지고 49kg 됐어요. 세 번 더. 여덟, 일곱, 일곱, 아홉, 마지막, 오, 그대로 내려갔어. 조금만 더 빠졌어. 그래도 빠지니까 또 드시는 걸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피자는 좀 심했죠. 너무 탄수화물이 너무 많은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셋, 넷. 좀 더 뒤로 멀리 갔다가 올라 마지막 열 구 잠깐 더 주고 목발은 더 조여줄게요. 셋 자극살 와요. 네 좋아요. 상상하면서 영 엉덩이 풀지 않고 열개 만나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와, 손톱이 진짜 거의 1cm가 자랐어. 오늘 네일 받으러 가려고. 맙소사. 이번에는 제가 LA 갈 네일 아트라가지고 레드. LA 하면 생각나는 레드로 한번 해볼 거예요. 얌전한 강아지. 어? 응, LA 핫걸로. 응, LA 핫걸로 만들었어요. 꼬롱이도 젤 해도 되나? 안 되지. 안 돼요? 빨간 일지 줄까? 보러 가. 빨간 일지. 대박이죠. 진짜 불편했어. 우와. 이상한 강아지야.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 진짜 몰랐어. 얼음 조각처럼. 우와. 엄청 예쁘지? 이게 사진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예뻐, 실제로는. 이 작은 알갱이가 다 스와로버스 키워가지고. 아 진짜요? 이거 얼마에 막 10만 원 이런 거 아니죠? 나중에 결제 내역 보니까 10만 원 이런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엄청 비싸? 조금 이거? 비싸? 이거 비싸지. 싸지 않지. 여기 바가지 안 되지. 우선 선 올림. 올리고. 후 결제. 아, 이거 비싼 거예요. 진짜 예쁘지. 근데 한 손톱에 10만원 이 정도는 아니지? 아니. 나를 어떻게 한 번. 아니, 다 스월로브스키라길래. 근데 진짜 예쁘다. 난 또 발은 세달은 가니까. 하는 보람이 있어. 뒤흔들고 오세요. 와, 진짜 예뻐. 아, 이게 CG로 보면 진짜 예쁜데. 신발이 왜 이렇게 그지 같았지? 호롱! 간식? 산책? 호롱이? 호롱이? 저는 오늘 이거를 다 해치우려고 합니다. 화이팅! 오늘 진짜 역대급인 것 같지 않아요? 요즘에 제가 액세서리에 진짜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액세서리 보관함을 샀습니다. 정리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액세서리용 미니 금고가 있거든요? 정리해서 넣으려고 보관함을 샀어요. 반지? 귀걸이? 이런 것도.
이건 뭐지? 아! 뽀롱이랑 요즘에 놀러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뽀롱이 물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면은 물이 쫄쫄쫄쫄 나와가지고 먹기가 편하더라고요. 저 친한 언니가 쓰는 거를 봤는데 너무 편해 보여서 저도 샀습니다. 뽀롱아 우리 놀러 많이 다니자. 별걸 많이 사는 것 같아. 근데 이런 거 살 때 기분 되게 좋지 않아요? 귀엽죠, 노란색. 제주도도 많이 가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잖아요. 해외도 이제 많이 나가기 시작하고. 근데 제가 샴푸, 린스 이런 걸 통째로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방수 파우치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샀어요. 운동 다닐 때도 저 샴푸, 린스 다 챙겨 다니거든요. 물 뚝뚝 안 흘러서 좋은 것 같아. 큰 거, 작은 거. 아, 이건 진짜 넥타이 거리대인데 제가 요즘에 막 벨트랑 이런 게 너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스카프를 요즘에 여름이니까 많이 사서 그거를 좀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 그만 사면 되지 않을까? 여기다가 스카프들 축축축축축축 벨트랑 스카프랑 걸어놓을 거예요. 정말 소확행 뿐이죠. 항상 이백로랑은 신제품 나오면 보내주셔가지고 잘 사용해보고 있어요. 패키지 진짜 고급지다. 이렇게 파운데이션 딱 저한테 맞는 컬러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친구들 나눔해줄 거 따로 담아놓습니다. 그래야지 이 집이 안 터져요. 와 진짜 또 화장품이야. 나는 화장품 진짜 왜 이렇게 많이 사는지. 나 이렇게 많이 샀었어? 이건 제가 다 떨어져가지고 산 제품들이에요. 우선 이거 아이브로우. 저는 항상 아이브로우 거의 이것만 쓰잖아요. 근데 약간 새로운 신규 컬러 나왔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것도 사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이거 유명하다 그래서 사봤는데? 가이 멀티밤? 이게 진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건성이라가지고 지금도 크림까지 다 발랐는데도 건조해요. 광이 뿜뿜 나고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좀 써봐야 돼요. 저는 트러블성이라서 트러블 나는지 한번 봐야 돼. 이거는 제가 요즘에 야외 촬영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얼굴이 너무 빤딱빤딱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 종이 팩트를 사봤습니다. 바닐라 코코예요. 와, 저 이거는 진짜 몇 통째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이 리무버 이만큼 잘 지워지면서 눈도 안 아프고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완전 정착템이에요. 혼자 원뿔원이길래 사봤습니다. 잊고 있었어. 와, 해외 직구 시킨 건데 한국에서 잘 못 구하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리고 해외 직구로 가끔씩 진짜 막 인스타 그런 걸 많이 뜨니까 저 진짜 왜 이렇게 많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또 충동적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너무 예뻐. 너무 쌩얼이지만 이렇게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한국에서는 절대 구하기 힘든 제품. 예쁘죠? 와, 포장 엄청 예쁘게 돼 있네. 타월 샀어요, 타월. 이번에 다 싹 한번 바꾸려고 타월 샀습니다. 한 2년? 2년에 한 번씩은 수건 싹 바꿔주는 것 같아. 근데 원래는 흰색 수건만 써보다가 다혜는 수건 진짜 한번 여행 가서 써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대량 구입했습니다. 풀르면서도 내가 민망해. 너무 많이 샀어. 그죠? 아, 나 진짜. 아. 하네, 진짜 대단해. 손이 커가지고 제가 요리도 많이 하고 사면은 진짜 많이 사.
오늘 하루부터 얼마나 얼탱이가 없을까. 아 제가 진짜 수건을 좀 많이 샀네요. 하야 진짜 보고 있니? 와 끝 같죠?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어요. 완전 큰 샤워 타월도 하나 샀어요. 어머 어머 세 개 샀어요. 세 개. 우선 저 이거 빨고 올게요. 아 운동할 때 입는 거구나. 여기다 라면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겠죠? 너무 예쁘죠? 이게 뭐지? 이거 산지 진짜 깜빡하고 있었어. 너무 예쁘죠? 접시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약간 높이감이 있는 플레이트를 넣으면은 확실히 좀 더 플레이팅이 입체적으로 보여서 더 예쁘더라고요. 요리는 요즘 안 하지만 그릇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와 대박이죠. 이게 뭐냐면 제가 요즘에 차전자피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4kg가 빠졌거든요? 이거 테스트를 하면서 4kg가 빠졌는데 이거 또 테스트 샘플이 도착을 했어요. 이것도 열심히 먹어보고 어떤 게 효과가 좋나 해가지고 빠르게 런칭을 하려고요. 나 이런 게 있다는지 진짜 처음 알았어. 이렇게 소분 파우치인데 저 요즘에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막 맨날 클렌징, 샴푸, 린스 이런 거 다 들고 다니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소분 파우치 용기를 샀어요. 또 크기별로 막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맞는 거 사용하면 될 것 같아. 짜란. 제가 입고 있는 잠옷. 이거 너무 편해가지고 하나 더 사놨어요, 이거. 아니 귀여워. 오늘 수건 부자 됐네. 인데 콜라보한 사진 작가님 사진첩이에요. 제 얼굴 프린트해서 이렇게 넣어주셨어. 대박 같다.